유럽 시장 안에서 5월 전기차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예상대로 5월 성적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독일 시장 안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독일 시장을 필두로 유럽연합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여러 가지 판매 부진의 원인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부진의 원인에는 아무래도 수요의 부진이 있다. 수요를 강력하게 이끌 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1차 전기차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기심이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 생활에 필요한가, 활용도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 동력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역시나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할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수요의 동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야겠지만 수요 동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좀 충전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연기관 충전을 할 때, 주유를 할 때 3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오는 불편함을 정부에서 이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해결을 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기차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측면 안에 에서도 약세를 보고 있는데 실적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니까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대형 3사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주 대비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이러한 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살펴본다면 사실 실적 측면에서 당장 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더 팽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으로 그 기술력을 잘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결국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 SDI에서는 인터배터리 유업 2024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공개 측면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도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기술 아직 건재함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여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가적인 측면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측면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주가의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기업 전반적인 상황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가 전략회의에서 관련 합병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GS 글로벌인데 2%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일 변동폭이 좀 큽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마켓 무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강하게 좀 남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그렇게 깨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GS 그룹의 그 종합 무역 상사고요, 석유와 그리고 에너지 등의 무역 유통 사업 부문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 기업이 한 번 정도 그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번 주였죠. 전략회의에서 그 참여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참여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때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GS 에너지 등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상사인 그 GS 글로벌이 부각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변동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골에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좀 일제히 조정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동성을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그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그 열배터리 기술 그 기업인 안토라 에너지에 좀 투자했던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또 GS 글로벌이 좀 연관점이 있습니다.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빌 게이츠 쪽에서 전기나 이런 내용들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복합적인 모멘텀을 통해서도 한 번 정도 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모멘텀보다는 지금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좀 크게 확대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에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만약에 그 GS 글로벌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GS도 한번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 기업이 부담스러우면은 이 기업을 보고 이 기업이 부담스러우면 요 기업을 보고 이런 식으로 대형고래 관련주가 워낙 급등 흐름을 보였다 보니 사실 부담을 느낄 만한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후발주자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저희 벌써 오늘 파이널샷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기업인데 그만큼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 권역일까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소폭의 상승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잘 갔죠. 이 현대중공업이 잘 갔던 원인도 이 삼성중공업이 기존에 이제 6척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8,000 TEU급 이제 6척을 이제 선박을 이제 수술을 맡겼던 이 프랑스 선사로부터 이제 받은 물량들의 일부를 또 현대중공업이 가져오면서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올해 이제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지난 5월 이후부터 좀 부진하게 움직였던 거는 일시적인 이제 좀 조정 장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선박, 그러니까 17척의 LNG 선박선까지도 이제 지금 수주 계약 해지가 통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우려감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실제 정부 자금도 유럽에 지금 묶여 있는 자금도 굉장히 많고 러시아 선박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정부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이제 묶여 있으니 좀 공격적으로 선박을 좀 인수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 영향이 사실은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선박을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 직전에 이런 악재가 터진다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대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이 컸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한 부분들이 건설 착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박을 좀 빠르게 전환해서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이 프랑스 선사, 그러니까 CMA CGM하고 마찬가지로 15,000 TEU급 이제 컨테이너 선을 이제 12척을 수주하냐 마냐가 이제 결국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올렸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꼭 삼성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제 조선 쪽을 두루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SG 현대중공업도 매력적이고 하나오션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오션하고 SG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 수주를 하게 될 한국형 신형 구축함 사업인 이 KDDX 사업에 대해서 이제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먼저 받아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구분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일진일퇴가 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옛날에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보톡스 전쟁을 했던 것처럼 누가 가져가면 한쪽 빠지고 또 한쪽이 또 얻어가면 또 한쪽이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냥 방산 쪽 빼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선박 수주를 하면서 키홀 플라즈마 배관 자동 용접 장비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존 용접 대비 비했을 때는 용접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과연 이 초도 물량에 맞춰서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 기술력을 지금 업계 최초로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LNG선 선박까지도 좀 주목을 해볼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로보틱스 사업팀장으로 계신 이제 최두진 팀장도 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AI를 활용한 자동 용접 오퍼레이팅을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반기가 네. 뭐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하반기 실적이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2분기 때 조정을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소장님 이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더워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그 덜 더워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더워질 거라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오히려 삼성 쪽에서 하루에 만 대씩 팔린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약간은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는 좀 장마철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습 에어컨을 좀 출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름 폭염 수혜도 있긴 하지만 장마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급등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축소 전략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